예, 안녕하세요. 알리마스터 버스터리 이재성입니다. 오늘 오후 4시부터 예전에 이제 설명해드렸던 이벤트가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트렌드 스포팅 사전 이벤트고 메인 이벤트는 월요일부터 진행이 되고요. 이제 사전 이벤트 기간에는 장바구니에 물건을 담거나 할인 쿠폰을 획득하거나 이벤트 상품을 획득하거나 이제 이런 기간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지금 제가 자야 될 시간을 좀 놓쳐서 좀 짧게 좀 만들려고 하는데 영상을 좀 간단하게만 알고 싶으시는 분들이 계셔서 일단 초반에 간단히 설명드리고 후반에 약간 더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좀 바빠서 힘들 것 같고 주말에 시간이 되면 영상을 하나 만들지 아니면 메인 이벤트 전이나 후에 하나 만들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시간이 되면 하나를 또 추가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항상 설명드렸듯이 메인은 유튜브보다는 블로그여서 영상은 일단 글을 써도 잘안 보시는 분도 있고 자주 올려도 처음 보시는 분들도 계셔서 조금 복잡해 하시는 분이 있어서 간단히 설명하는 취지로 만들고 있어서 글이 먼저 올라가고 거기에 대한 보조 설명 겸 올라간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만 이제 살펴보면 트렌드 스포팅 이벤트 때는 요번에 삼성 마스터카드 하나만 이벤트 참여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지난달부터 하고 있는 행사 국내 전용 오일 배송 상품에 프로모션 코드가 아직 남아 있어서 이게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위에 있는 프로모션 코드 같은 경우는 굳이 월요일까지 기다릴 필요 없이 지금도 바로 적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쪽에 있는 상품 구매하실 분들은 뭐 지금이라도 구매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삼성 마스터카드 같은 경우는 또안 갖고 계시는 분들이 많아서 그런 분들은 위에 있는 상품 위주로 구매하시는 게 조금 더 유리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또 추가로 이번에 프로모션 코드가 또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국내 프로모션 코드 같은 경우는 이벤트 당일날 점심 전에 오픈이 되기 때문에 그때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오전에 좀 관련된 정보 찾고 아마 글 포스팅하면 빠르면 그러니까 10시에서 11시 사이쯤에는 국내 전용 코드만 아마 있을 거고요. 그 뒤로 한두 시쯤에 오면 추가로 더 있거나 없거나 그 정도 차이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한요 정도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설명드렸던 것처럼 사전 이벤트 기간에는 이제 쿠폰이나 이런 걸 받는 기간인데 예전에도 몇번 설명을 드렸는데 장바구니에 담아 뭐서 이벤트 당일날 할인을 받는다기보단 약간 노티 성격이 좀 강합니다. 그래서 이벤트에 담겨 있으면 가격이 하락이 됐을 때 알리 전용 앱에서 메시지가 가기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예외적으로 특정 스토어 같은 경우는 장바구니에 담은 사용자에 한해서 가격을 추가 할인을 해주거나 쿠폰을 주거나 뭐 프로모션 코드를 알려주거나 이런 이벤트가 좀 있어요. 아니면은 선착순으로 몇 명한테 사은품 같은 게 있거나 미리 담아놓은 사람이 선착순 안에 결제했을 때 사은품을 준다거나 이런 행사들이 있기 때문에 어차피 크게 관심은 없어도 이벤트 당일 그러니까 오후 4시부터가 사전 이벤트니까 오후 4시에 링크 타고 방문하셔서 관심 있는 제품이 있으면 몇개 장바구니 짬짬이 담아 놓으시면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알리 할인 체계가 있어서 초보분들을 위해서 글을 좀 남겨놓긴 하는데 좀 간단하게 프로모션 코드랑 카드사 할인 적용하는 방법 알고 싶다라고 하면 지난 행사 때 간단하게 영상 하나 만든 게 있으니까 WToyz 기반 이 영상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렇지 않으면 예전에 할인수단 1이라고 해서 영상 만들어 놨던 게 있는데 이번 행사 때, 그러니까 지난 행사죠. 지난 행사 때 조금 더 도움이 될까 해서 새로 만든 또 영상이 있으니까 이쪽 관련된 영상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글에 보시면 담고 있는 거는 간단하게 가격 체계랑 할인 수단 체계, 그다음에 할인 수단이 적용되는 순서들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할인 수단들이 적용되기 때문에 최종 최적의 할인을 먹이기 위한 이제 방안 정도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프로모션 코드가 적용이 되고 그 다음에 카드 할인이 먹기 때문에 이제 질문들이 좀 많이 오는 것 중에 하나거든요. 상점 할인하고 프로모션 코드하고 카드 할인이 있을 때 어떻게 적용이 되는지
분들이 좀 다양하게 좀 질문이 많이 오기 때문에, 그리고 알리에서 하는 이제 카테고리나 타임세일 같은 경우 오후 4시가 되면은 이제 타임세일이 없어지면서 사전 이벤트 가격으로 아마 바뀔 거예요. 그런 것들이랑 또 추가로 받기 위한 상점펜이랑 전용 앱, 이런 50% 스톡 쿠폰이 사전 이벤트 때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 A+급이어서 운이 좀 나을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한 단계 위 이벤트에서 나오기 때문에 얘는 좀 오후 4시가 돼봐야지 제가 알수 있을 것 같고요. 여기 있는 것들하고 그 다음에 많이 나오는 게 부분 취소 관련된 내용들, 그런 내용들이 있어서 영상 참고하시면 조금은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자, 앞에 설명드렸던 것처럼 알리 할인 체계는 이제 뭐 이런 식으로 돼 있고, 여기 있는 것들은 한 번에 최대로 적용이 가능하다라고 봤을 때 플러스 있는 할인 수단들은 동시 적용 가능한 수단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상당히 할인 조건들이 많다 보니까 초보분들 같은 경우는 좀 어려워할 수 있어서, 근데 알리를 좀 자주 사용하시면 좀 일반적인 할인 수단이긴 해서 크게 어렵진 않은데, 이게 한두 가지만 이제 행사마다 좀 바뀌는 거고요. 좀 차이는 없긴 한데, 이제 막 가입하거나 이용한 지 얼마 안 되신 분들은 이 구조를 좀 몰라서, 그래서 여기 있는 것들을 최대한 적용을 해야 지금처럼 달달이 할인하는 행사나 앞으로 있을 광군제 같은 거 블랙프라이데이 때 최대한 할인이 먹을 수 있으려면 여기 있는 것들을 조금 알고 계시는 게 좋습니다. 그렇지 않고 아마존처럼 특정 단일 상품 한두 개를 구매한다고 해서 특가가 되는 제품은 좀 한정적이어서 최대한 좀 확인하시고 적용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것들은 이제 이 구조에 대한 보조 설명에 대해서 올해하고 작년 말쯤에 아마 영상들을 만들어 놓은 것들인데, 여기 있는 내용들을 보셔도 되고, 얘네들 일일이 보기 조금 애매하면 앞에 설명드렸던 것처럼 여기는 투 영상을 먼저 보시고 나서 좀 부족하다 싶으면 여기 있는 걸 하나씩 쭉 훑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외에도 좀 유사하게 몇 번씩 설명이랑 영상들을 만들어놨기 때문에 지난 영상들 찾아보셔도 될것 같고요. 그리고 이번 이벤트 때는 30달러마다 3달러 할인되는 구매 인세이브가 나올지는 모르겠는데, 일단 배너는 못 찾았기 때문에 그 배너가 나오면 해당 상품 위주로 구매하시는 게 조금 더 저렴합니다. 그리고 프로모션 코드는 앞에 설명드렸던 것처럼 월요일 오전 10시 이후에 나오니까 한 점심 전후에 지금 보고 계시는 영상에 있는 글을 와서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링크는 영상 설명 더보기를 하면 그쪽에 있으니까 링크 참고하시기 바라고, 프로모션 코드가 공개가 되면 일단 이 글에다가 프로모션 코드를 남겨놓고 시간이 되면 새로운 또 글로 포스팅해서 그 글에 남겨놓습니다. 신규 글이 포스팅이 되면 이제 프로모션 코드 상황은 그 신규 글에서만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한번 정도 시간이 되면 남아있는 프로모션 코드나 다시 채워진 프로모션 코드 같은 것들을 좀 체크하긴 하기 때문에 게시글 위주로 좀 보시는 게좀더 좋을 것 같습니다. 앞에 설명드렸던 것처럼 빠른 배송 전용 상품은 가서 이 링크에 가면 판매된 목록이 나옵니다. 그걸 클릭하시면 이 5일 배송이라고 마크가 찍혀 있는 상품들이 있습니다. 그 상품들만 이 코드를 적용할 수 있고, 이 금액을 맞추기 위해서 장바구니에 담으신 다음에 한 번에 결제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할인율은 여기는 프로모션 코드가 할인율이 제일 좋기 때문에 여기는 상품 위주로 구매하시는 게 조금 더 좋고요. 아무래도 배송도 빠르면 하루 이틀, 통상 한 5일에서 일주일 이내 대부분 오기 때문에 아무래도 여기는 처음 구매하시는 초보자분들은 가급적이면 이쪽 페이지를 조금 많이 추천하고 있고요. 그 트렌드 상품 전용이라고 해서 이번에 28달러 이상 4달러 할인되는 프로모션 코드가 있긴 하던데, 이게 국내도 적용될지 모르겠습니다만 메인 이벤트 당일날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근데 할인율이 28에 4달러면 높진 않아서 사실상 크게 쓸 일은 없을 것 같은데, 지금 공개될 여기 있는 코드나 여기 앞으로 월요일날 공개될 여기 있는 코드가 다 품절이 됐을 때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선착순 카드사는 카카오페이나 삼성이 조금 자주 나오는 편인데, 주로 삼성카드 혼자 독자적으로 좀 많이 나온다고 보시면 좋습니다. 언제까지 나올지 모르겠지만 이제 1년이 거의 다 끝나가고 있어서
지금 월 이게 작년 말부터 얘는 꾸준히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갖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삼성 카드가 다 되는 건 아니고 마스터 카드만 됩니다. 그래서 삼성 카드사에 있는 마스터 카드도 상관이 없고 그 SSG 쇼핑몰 같이 제휴돼 있는 삼성 마스터 카드도 상관이 없습니다. 일단은 삼성 마스터 카드면 특별한 일이 없는 한 적용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 계정당 한 번만 적용이 됩니다. 특히 주의할 부분은 결제하다가 취소를 했으면 할인 혜택이 적용된 걸로 간주되기 때문에 주문하고 나서 주문 취소하면 이 혜택은 다시 못 씁니다. 근데 삼성 카드 같은 경우는 결제할 때 스마트폰 앱에 팝업창이 뜨고 나서 그 팝업창을 취소해도 승인한 게 결제한 걸로 처리가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얘는 사용하시는 안드로이드 폰이나 아이폰에 따라 좀 다른데 결제 화면만 나와도 그러니까 알리에 있는 결제 화면이 아니고 이 삼성 카드에 나오는 앱이 있잖아요. 앱이나 결제 페이지 같이 그런 화면으로 전환이 됐을 때는 사용한 걸로 간주되는 경향이 없잖아 있기 때문에 얘는 좀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 이게 버그가 해결됐을지 모르겠지만 일단 주의는 하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앞에 있는 프로모션 코드들하고 예약은 동시에 사용할 수가 있고 지금 설명드렸던 것처럼 사전 이벤트 기간에는 알리 쿠폰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쿠폰하고 프로모션 코드는 적용할 수 있는 영역이 동일한 영역이어서 동시에 적용은 안 됩니다. 일단 영상에 세부적인 설명들은 나오기 때문에 기존 영상 한번 확인하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카드 살인이 적용되는 걸잘 모르시면 최종 결제 수단에서 그 삼성 마스터카드를 선택을 했고 결제 금액이 배송비를 제외하고 100달러가 넘어갔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20달러가 할인됐다라고 PC 기준으로 우측 화면 상단에 표시가 됩니다. 이 표시가 안 되면 본인은 할인을 이미 받았거나 아니면은 선착순 할인이 끝났거나 합니다. 그래서 최대한 월요일 오후 4시 전에 구매할 제품들을 미리 이렇게 장바구니에 담아놨다가 오후 4시가 되면 빠르게 결제하시는 게 좋고요. 삼성 마스터카드 같은 경우는 보유하신 분이 상대적으로 좀 적어서 종료가 좀 늦게 되는 편이긴 했는데 지금처럼 단독으로 나오거나 그랬을 때 그리고 또 선착순에 풀린 수량에 따라서 조기 종료될 수도 있기 때문에 필요한 제품 있으면 최대한 빨리 구매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 트렌드 스포팅 같은 경우는 예전에 연에 한번 정도 했었던 것 같고 프로모션 코드가 나올 때가 있고 대부분 안 나오긴 했었는데 올해는 조금 시즌마다 좀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트렌드 스포팅이다 보니까 주로 트렌드한 제품들을 좀 많이 진행하고 있고요. 이번에는 아이폰 액세서리나 패션템 뭐 이런 것들 위주로 좀 많이 나온 것 같습니다. 여기가 메인 페이지이기 때문에 사전 이벤트나 메인 이벤트나 페이지는 동일하니까 즐겨찾기 해놓으셨다가 짬짬이 방문하시면 이 페이지로 오시면 이제 각 카테고리로 이동할 수 있는 링크나 다양한 이벤트 링크들이 있고 메인 페이지여서 아마 이벤트 시작하면 사용하는 계정 등급이나 구매 실적에 따라서 제공되는 알리 쿠폰들이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프로모션 코드는 최대한 빨리 쓰면 유리한데 아무래도 솔드아웃 되면 다시 쓰기가 애매하기 때문에 할인 쿠폰들도 좀 많이 보유하고 계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지금까지 나오는 쿠폰들을 보시면 국내 전용 할인 코드들은 대부분 한 8에서 12%, 15% 정도로 나와서 통상 한10% 정도를 놓으시면 될것 같고 대부분 한 50달러 이상부터 나왔기 때문에 50달러 이하의 할인 쿠폰들이 있으면 조금 많이 받아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프로모션 코드는 좀 저렴하게 나오면 30달러 정도부터 늘 나오는 것 같습니다. 이 페이지는 오셔서 이제 다양한 카테고리로 이동을 하시면 그 사용할 수 있는 프로모션 코드들이 조금 많이 안내가 되기도 하고 이벤트들이나 이벤트 게임 같은 것들도 좀 나오기 때문에 근데 얘네들은 지금 진행되는 이벤트 규모에 따라 좀 다르긴 한데 대부분 비슷하니까 참고하셔서 조금 수시로 돌아다니시고요. 만약 너무 바빠서 신경 쓰기 힘들다, 그러면 최대한 프로모션 코드하고 카드 살인은 적용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트렌드다 보니까
여기 있는 카테고리들이 이제 각자 따로 있는데 일단 링크는 안 했기 때문에 메인 페이지 가셔서 직접 이동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앞에 설명드렸던 것처럼 원래는 큰 행사 때마다 이렇게 한국인 전용 초고속 배송 페이지가 나왔었는데 지난달부터는 이쪽 전용 프로모션 코드가 나오면서 거의 이 코드가 종료될 때까지 상시 이벤트로 지금 진행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배송은 오영업일이고 이쪽 페이지에 있는 상품들은 전부 다 무료 배송이기 때문에 거의 이게 DHL 수준으로 조금 빨리 와서 국내에서 발송되는 제품도 좀 있습니다. 일부 있고 한국에서 많이 구매하는 상품들은 나오는 창고가 한국 가까이 있어서 발송이 조금 빠르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대부분 선박이어서 일주일 이내에 좀 오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프로모션 코드는 이번 행사 전용은 아니기 때문에 지금까지 한 번이라도 사용했다 그러면은 중복으로 사용이 안 됩니다. 예를 들어 82KR1을 지난 행사 때 썼다 그러면 이번 행사 때는 82KR1은 쓸수 없습니다. 근데 밑에 있는 82KR2라고 82KR3은 한 번도 안 썼으면은 여기 있는 코드는 쓸수 있고요. 이런 식으로 각 코드마다 한 번씩 제한이 걸려 있습니다. 베스트셀러 페이지는 오시면 아무래도 검증된 페이지에 알리에서 추천해주는 이벤트 페이지다 보니까 조금 수시로 확인하시면서 마땅한 제품 찾기 애매할 때 이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쪽에도 좀 다양한 이벤트나 가끔씩 쿠폰들이 좀 나오기 때문에 방문하시고 원하는 아이템들이 있으면 장바구니에 담아 놓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앞에 설명드렸던 것처럼 트렌드 컬렉션 쪽은 이쪽에 추천되는 할인 제품이 있는 것 같은데 이것들도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지난 행사 때 나왔다가 이제 몇달 전부터 좀 수시로 진행되는 이벤트 중에 하나가 슈퍼딜이 있는데 여기는 좀 특가 상품인데 일반 판매되는 제품에 할인을 먹이는 가격 정도 선으로 나올 때도 있고 엄청 저렴하게 나올 때도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은 저렴하기 때문에 이쪽은 수시로 조금 확인하시기 바라고요. 하루에 한 번, 좀 많으면 하루에 두 번. 약간 큰 행사 때는 하루에 한 서너 번 정도 진행이 됩니다. 네, 개인적으로 지금 오후 1시에 진행되는 사륜구동 아이시카가 지금 3만 원 정도에 지금 나오기 때문에 특히나 수량도 30개면 상당히 구매할 확률이 높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게 스마트폰에서 링크를 클릭하면 제대로 또안 넘어가더라고요. 넘어갔다 안 넘어갔다 좀 그런 경향이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PC에서 확인하시길 추천드리고 원래대로면 이렇게 왔을 때 이런 식으로 미리 제품을 볼수 있습니다. 근데 이벤트가 끝나고 난첫 번째 상품은 클릭하면 24.5달러인 요 가격으로 이번에도 적용이 되네요. 아까는 이게 적용이 안 됐었는데 수량이 또 연계로 나오네요. 그래서 오면 일단 배송은 무료 배송이기 때문에 시간이 되시면 바로 와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행사 당일 지금 앞으로 나올 상품하고 앞에 있는 미리 볼수 있는 상품이 있는데 몇 단계 앞에 있는 상품들은 이게 적용이 안 됐었거든요. 이런 식으로 할인 가격이. 그래서 원래는 여기도 또 나오나 보네요. 여기도 한번 24달러 있고 여기도 아시카가 있네. 12달러네. 아니, 작은 거구나. 그래서 이벤트 당일 거는 클릭하시면 그 해당 가격도 볼수 있고 선택 가능한 옵션이 여러 개 있을 때 어떤 옵션을 선택할 수 있는지를 미리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미리 확인하시고 난 다음에 와서 이벤트 시작하기 전에 와서 방문하시고 바로 구매하시면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반드시 링크 타고 오셔서 원하는 제품을 그 시간대에 클릭하고 가서 구매하시는 게 좋고요. 시간대는 사용하시는 PC마다 이 정각 타임이 좀 다릅니다. 그래서 몇번 이렇게 좀 연습해 보시면서 본인 PC에 최적화되어 있는 그 시간대를 좀 잡는 게 중요하고요. 그 정각에 와도 오픈이 안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요거는 조금 하고 또 계정마다도 약간 시간 텀이 좀 다른 것 같더라고요. 왜 달러 10달러 미만 제품만 또 모아놓은 페이지가 있습니다. 주로
만약에 100달러를 채워야 하는데 뭐 4달러가 부족하거나 10달러가 부족하다 뭐 그럴 때 애용하셔도 좋을 것 같고, 아니면은 알리를 처음 이용하는데 아, 이게 배송이 제대로 될지 좀 불안불안하신 분들 같은 경우도 이용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개인적으로 그런 목적이면 앞에 있는 아까 한국 배송 전용 여기 있는 상품이 조금 더 유리하리라 봅니다. 여기가 아무래도 배송이 빠르다 보니까 그런 걱정이 조금 덜할 거고요. 필수 구매템이라고 해서 이번 행사 대비 MD들이 추천하는 제품들을, 의류들이 태반이죠. 모아놓은 페이지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였나요? 지난주였나요? 아이폰 13 액세서리 대전이 있었는데, 이번 트렌드 스포팅 메인 이벤트에도 이번에 좀 나오고요. 그래서 이 행사에 참여하는 브랜드 스토어가 몇개 있고, 그 스토어에서 제시하는 아이폰 13 액세서리 상품을 특정 금액 이상 구매를 하면 그 중에 몇 명을 뽑아서 아이폰 13을 선물로 줍니다. 그래서 그 이벤트 당첨 기회도 있기 때문에 참고하시기 바라고, 행사 자체는 9월 27일부터 시작을 하기 때문에 글에다가 여기 있는 내용을 옮겨 놓으려다가 글이 너무 길어져서 일단 링크만 올렸으니까 세부적인 내용은 기존 글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추천 제품은 이번 행사 전용으로 조금 올라오는 추천 제품도 있긴 한데, 걔는 나중에 시간이 되면 한번 제가 추가로 이 글에다가 추가를 하던가 아니면 별도 글로 포스팅하겠지만, 일단은 요 글에 추가를 하겠습니다. 따로 포스팅할 확률은 시간상 좀 힘들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행사 대비 다른 제품들을 좀 찾아봐야 하는데, 사전 이벤트가 시작이 돼서 가격이 바뀌어야 이제 최종 가격을 알수 있기 때문에 확인을 하는데, 오늘 내일은 좀 바빠서 추천 제품은 좀 힘들 것 같기 때문에 가장 최근에 다른 이벤트 때 했던 제품 몇개 링크를 넣었고요. 그리고 스폿도 한동안 안 보다가 이번에 추천 스폿이 한번 올라왔길래 잠깐 한번 살펴봤고, 이게 0.2mm 정도 ET 지금 나오는 스펙 기준으로는 1, 10, 100, 1000, 만이죠. 만짜리는 0.3T라고도 써 있는데, 약한 0.2T 정도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ET는 스폿이 잘 된다라고 추천평도 있어서, 그래서 국내 구매한 사람들의 그 리뷰 중에 밑에 평을 보니까 한국인 구매자 평이 나쁘진 않더라고요. 이 제품 자체가 한 지금 9월이니까 4개월 전인가 그쯤에 아마 새로 출시된 모델이어서 일단 구매자는 많지는 않고요. 아니면은 지금 100달러에 120달러 정도 할인이니까 이거 말고 조금 더큰 용량의 스포킷이 하나 있는데 그것도 한번 추가해 놓겠습니다. 그게 국내 사용자들은 그 제품을 좀 가장 많이 구매하긴 했기 때문에 그것도 함께 추가해 놓겠습니다. 그리고 빠른 배송 페이지에 가면 그 MD 추천 상품 중에 요게 있습니다. 그래서 더블 토이즈 제품 같은 경우는 가끔씩 좀 문의도 오고 국내 구매자들도 많아서 할인을 좀 많이 하는 것 같고요. 가면은 요 상품은 지금 이 빠른 배송에 물려 있는 상품이다 보니까 60달러 정도 되면 한 8달러 할인을 먹일 수 있어서 50에 8이니까 82KR2를 이용해서 할인을 받으면, 지금 이 빠른 배송 로고가 없는데 원래 설명대로면 여기 로고가 있는 상품들이 할인이 되긴 하지만 빠른 배송 페이지에 나왔어도 이렇게 없는 상품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클릭하시고 가서 빠른 배송에 82KR2 한번 적용하신 다음에 프로모션 코드가 적용되는지 확인해 보시고, 이 프로모션 코드가 적용이 안 된다 그러면 61달러에 원래 8달러 할인이 되는데, 아까 설명드렸던 것처럼 이번 행사 전용 프로모션 코드가 따로 나올 겁니다. 대신에 할인율은 10% 정도이기 때문에 얘보다는 높진 않아도 적용하시면 되고, 삼성 마스터카드를 갖고 계신 분이면 100에 20 할인이기 때문에 뭐 차량 두 대나 아니면은 옵션 바꾸셔서 다른 거랑 같이 해가지고 100달러 넘게 구매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100달러 넘겨서 프로모션 코드로 10달러에서 한 15달러 정도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 정도 할인 받고 다시 카드사에 100에 20 할인 받고 하면은 할인율이 제일 높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가격대가 지금 100에 20이 일단 카드 할인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국내의 경우는 카드 할인이 원래는 없다가 최근에 이제 자주 하다 보니까 왠지 카드 할인하고 프로모션 코드 두 개를 적용을 안 하면 조금 아쉬운 느낌이 많다 보니까 카드 할인을 같이 적용하려면 이제 3D 프린터나 레이저 각인기처럼 평소 한 10만 원 넘는 제품들 특히나 이제 150달러 경계 라인에 있어서 관세나 부가세가 들어가는 제품들이 이번 행사 때좀 노리면 좋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원래 150달러였다 치면 카드 할인 최대한 적용해서 관세 밑으로 하시면 좀 저렴하기 때문에. 근데 오토 같은 경우는 모르겠습니다. 이번에 프로모션 코드 나오고 카드 할인해서 한 40달러 정도 할인 먹여도 관세 범위에 들어갈 확률이 좀 높기 때문에 워낙 좀 20와트는 비싼 제품 중에 하나고 해외에서도 평이 좀 좋고 많이 이용하다 보니까 가격대가 좀 높은데 이번 행사에 얼마에 나올지는 모르겠네요. 그리고 가장 많이 구매하는 제품 중에 하나가 내재 20와트 제품일 거고요. 내재 20와트 제품 같은 경우가 이제 프로모션 코드하고 지금처럼 카드 할인을 적용하면 좀 많이 할인이 됩니다. 제일 좋은 건 예전처럼 30에 3달러 할인 정도 카테고리에 포함이 되면 베스트인데 거의 그 카테고리까지 맞추긴 힘들고 지원 안 되는 추세다 보니까 조금 감안하시면 좋을 것 같고 최근에 레이저 모듈 자체는 또 상당히 저렴한데 지금 100달러로 맞추면 레이저 파워를 꽤 높은 파워를 살 수도 있기 때문에 구매 고려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내재 제품 같은 경우는 제어보드도 판매하고 레이저 모듈도 따로 판매하기 때문에 AS 같은 경우를 대비해서 미리 구매하셔도 좋을 거고요. 아니면 업그레이드 용도로 구매해서 교체해도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마스터 시리즈는 대부분 호환되기 때문에 혹시 모르니까 셀러한테 한번 물어보고 나서 최종 결제하시고요. 제가 내재 마스터 초기 모델에서 2S 모델로 바꾸긴 했는데 이게 이제 교체할 때는 각인 영역이 좀 바뀌면서 이 프로파일 길이가 좀 변동이 생겼습니다. 그런 약간의 차이는 좀 있긴 하던데 그런 것들은 조금 감안을 하셔야 할것 같고 모듈도 글에 설명드렸던 것처럼 시리즈가 워낙 많이 나오면서 약간의 좀 특색이 있어서 이것도 구매하실 때 판매자한테 잠깐 좀 물어보고 최종 배송을 요청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포토박스는 저번에 가성비로 상당히 저렴해서 일단 구매는 했었는데 이번 행사에는 얼마까지 나올지 모르겠네요. 여기는 앞에 설명드렸던 거고, 그다음에 지난 행사 때는 원래 구매할 생각들이 없었는데 포토박스랑 좀 다양하게 그것도 한 50만 원어치 구매한 것 같긴 한데 주로 이제 빌딩 블록을 많이 구매해서 이번에 구매한 김에 일단 목차는 만들었는데 얘는 좀 수정을 좀 해야 할것 같고요. 그래서 이번 행사 때는 가격대가 워낙 높아서 이게 100달러를 채우기가 좀 쉽진 않을 거여서. 이제 어떨지 모르겠지만 보통 카테고리에 유아동 키즈가 포함되어 있긴 했었으니까 한번 살펴보시기 바라고 가격대가 좀 있는 제품들을 구매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제품들이 주로 100달러가 넘는 제품이기 때문에 이런 제품들 구매하실 때는 좀 좋지 않나 싶습니다. 이게 레고 테크닉 계열 중에 한 4, 50만 원짜리 정도 제품들이면 알리에서 한 10에서 20만 원 사이 정도 하기 때문에 할인 코드 적용하기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나머지는 이제 항상 설명드렸던 것처럼 신규 가입하시는 분들 링크 하나 뜯은 거 뺏긴 했네요. 퀵가이드를. 그리고 개인 직구를 잘 모르시면 이제 통관부 받는 방법하고 중고거래나 좀 유의하실 분들에 대해서 내용을 좀 다루고 있으니까 이쪽도 참고하시기 바라고 취소 관련하는 거하고 혹시라도 알리 분쟁했을 때 간단한 샘플 예제 하나 든게 있으니까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여기는 이제 고정 배너들이니까 수시로 확인하시고, 이쪽 페이지나 한국인 전용 그 배송 페이지에는 국내 프로모션 코드 정보나 카드사 할인의 그 현황 같은 것들을 좀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설명드렸던 것처럼 유튜브는 일단 보조 용도로 좀 많이 쓰고 있고요. 원래는 언박싱이나 간단한 제품들이 있으면 관심 제품들 소개 정도로 할까 했었는데 요즘은 시간이 없어서 거의 못 올리고 있는 것 같고, 촬영만 하고 있긴 한데 대부분 촬영하고 영상을 못 올리니까 중간중간에 하드가 좀 사망하면서 못 올라간 자료들이 좀 있는 것 같네요. 알리마스 카페가 일단 블로그에 올려놓긴 하는데 검색이 좀 쉽진 않아서 조금 검색 편의 때문에 별도로 만든 커뮤니티고, 가입을 딱히 권유하진 않고 있어서 자료는 다 오픈인데, 근데 알리 이벤트가 있을 때그 이벤트 소식을 좀 받고 싶거나 아니면 질문글을 써야 할 때, 그때는 회원가입이 좀 필요해서 그때만 회원가입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처럼 알리 행사가 있을 때 그럼 글 포스팅하고 오픈 전에 제가 알고 있는 행사면 전체 쪽지를 보내놓습니다. 그래서 쪽지 받으실 분들이 애용하시거나 아니면 이쪽 커뮤니티에 가면 올라오는 강좌들하고 제품들은 크게 두 분류로 나누고 있습니다. 전기가 흐르는 제품, 그 외의 제품을 나눠놨기 때문에 해당 카테고리에 가셔서 검색하시면 조금 더 찾기 편하지 않나 싶어서 일단은 만들어놨고요. 나머지는 위에 있는 글하고 비슷하니까 적당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이벤트나 일반적인 거에 대해서 질문 있으시면 유튜브에 놓으셔도 제가 알림을 받긴 하는데, 답변을 달면 답변이 좀 사라지는 경향이 좀 없지 않아 있어서, 특히나 블로그 쪽에 질문을 남기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지금 이벤트 관련된 글이면 이 게시글에다가 남기면 제 폰에 알림이 오기 때문에 제가 답변 남기가 가장 수월하고요. 다른 부분들은 조금 답변이 좀 늦게 달리니까 감안하셔서 질문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질문하실 때는 가급적이면 개인 민감한 질문들이 아니면 공개로 질문하시는 게, 다른 분들이 참고하실 때 도움이 되니까 공개로 질문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쪽지로 질문은 거의 안 받기 때문에 그냥 가급적이면 블로그 쪽으로 질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